본인이 10만 원을 저축하면 1인 가구는 약 34만 원이 적립되고요. 안녕하세요. 달그닥TV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우리 달씨님들을 위해서 꿀정보를 하나 가지고 왔거든요. 2월에 신청을 시작하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초고금리 저축이 있다고 해서 정보를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신청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꼭 신청을 하셔서 혜택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달그닥TV 구독과 좋아요도 꼭꼭 눌러주세요. 그럼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실게요. 정부 지원 초고금리 저축은요,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저축할 기회를 제공하고 근로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일종이고요.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종류로는 총 4가지가 있는데요. 희망키움통장, 두 번째로는 내일키움통장, 세 번째로 청년희망키움통장, 마지막 네 번째로 청년저축계좌, 이렇게 총 4가지가 있고요. 그러면 종류별로 어떤 내용들이 속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실게요. 희망키움통장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유형을 한번 살펴볼게요. 매월 5만원 또는 10만원을 저축하는 형태고요. 정부 지원금 월평균 금액이 35만 1000원으로 3년 만기하면 소득에 비례해서 장려금을 매월 35만원에서 최대 65만원까지 추가 적립을 해준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본인이 10만원을 저축하면 1인 가구는 약 34만원이 적립되고요. 2인 가구는 약 50만원이 적립되고 3인 가구는 약 64만원 적립, 4인 가구는 약 74만원이 적립돼서 최대 2,757만원의 성공수당 포함해서 플러스 알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을 보시면요, 소득 인정의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가 해당되는데요. 통장 가입 기간 내 지속적인 근로활동을 하셔야 되고 매월 본인 저축액을 적립하여야 되며 3년 이내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서 탈수급을 하셔야 되는데요. 실직 또는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 참여 기간 중에 최대 6개월간 적립 중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축액도 변경이 가능한데요. 만약에 5만원으로 저축을 하셨던 분들은 1회에 한해서 10만원으로 변경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3년간의 성실히 저축하였으나 만약에 탈수급에 실패한 경우에도 누적 근로소득 장려금의 5%를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탈수급자는 재도전할 수 있도록 재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적립기간 중에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연속 6개월 동안 소득이 하한 미달되거나 본인 저축액을 연속 6개월 동안 미납할 경우에는 중도 해지가 된다고 하니까 요 점 참고하셔야 되겠죠. 희망키움통장 두 번째 유형으로 10만원씩 3년간 36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두 배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자금 360만원에 지원금 360만원까지 해서 720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특이사항으로는 희망키움통장 첫 번째 유형에 가입 후에 만기 수령하고 나서 만약에 조건이 되면 이 희망키움통장 두 번째 유형에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 자격으로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로 주거, 교육급여, 차상위 가구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차상위 계층이 아니라도 소득 조건만 맞다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중위소득 50%를 살펴보시면 1인 가구 91만 3천원부터 4인 가구 243만 8천원까지 지원 조건은 적립된 금액은 3년간 통장 유지 시 지급이 되고요.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까지 유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래 중도 한수 조건도 꼼꼼히 살펴보시고 가입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키움통장이 있는데 매월 저축액 5만원, 10만원, 20만원 중에 선택을 하셔서 적립을 하시면 되고요. 자활근로사업단에 1개월 이상 성실히 참여 중인 생계의료급여 차상위 계층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하는 건데요. 내일근로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20만원 저축을 하게 되면 내일근로장려금 10만원을 지원해주고 내일 키움 장려금 20만원 또는 10만원을 저축해주고 내일 키움 수익금 최대 15만원을 적립해서 평균 적립액은 최대 2,340만원에 이자까지 포함하면 작지 않은 금액이죠. 지원 조건은 통장 가입 후에 3년 이내 탈수급자, 노동시장에서의 취업 및 창업, 그리고 대학교 입학, 복학,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고 교육 및 사례 관리를 이수해야 되는데요.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회 참여 기간 중에 최대 6개월 적립 중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에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본인 적립금과 내일 키움 수익금은 지급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청년 희망 키움 동장은 신청 당시에 생계 수급 가구 중 만 15세에서 39세 이하 청년이며 근로 활동 중이고 근로 사업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일하는 생계 수급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매월 근로 소득 공제금으로 저축하고 본인의 근로 사업 소득 금액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적립된다고 합니다. 적립된 지원금은 탈수급할 때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쉽게 정리해서 첫 번째로 만 15세에서 39세 이하의 생계수급자 청년이어야 되고 두 번째로 매월 근로소득이 들어오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소득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여야 합니다. 21년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는 1인 가구 548,349원부터 7인 가구 224,959원까지 이 기준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제한사항도 있는데요. 이 모든 조건에 충족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학교에 재직 중이면 신청이 안 되고요. 정상적인 근로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례들은 신청이 안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이나 실업급여를 받고 계신 분 등등 이런 사례들은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저축계좌인데요. 월 10만원을 저축해서 소득장려금으로 30만원을 지원받는 제도고요. 3년 만기하게 되면 총 1,44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사상위 계층 가구의 만 15세에서 39세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고요. 지급 조건으로는 3년간 통장을 유지하고 연 1회 3년간 총 3회 교육을 이수하여야 되고 국가공인자격증을 1개 이상 취득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초고금리 저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니만큼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꼭 신청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본인이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널리 널리 알리셔서 많은 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널리 널리 같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런 것처럼 찾아보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생각보다 꽤 많은데 정보를 몰라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저도 조금만 빨리 알았더라면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몇 가지 보여서 너무 아쉽더라고요. 우리 달시님들은 몰라서 혜택을 못 보는 경우 없으시라고 이렇게 오늘 정보를 공유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